못하는 게 없는 한화의 핵인싸 기요미 최재현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내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훈이훈이가 간다 빵야. 그때 당시에 달리기가 너무 빨랐거든요.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 된 게 어떤 건데요? 똥차 너무 느려졌어요. 저는 아닌가 봐요. 프로니까 홈런도 못 치고 안타도 안 나오고 내가 계속 경찰청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2021년에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20, 네. 20 어때요 그럼? 도루 20개, 이렇다 20개.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은퇴할 때까지는 못 할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박신영의 싸이월드. 2016년에 한화이글스로 옮기게 됩니다. 이적 첫날 승리를 거두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히 최재훈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트레이드 전까지 4연패로 흔들린 한화에서 최재훈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선물하게 됩니다. 4승 2패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을 하는데 야구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가서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많았고 정말 잘하자 부담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좋은 성현이를 보내고 내가 왔는데 못해버리면 네가 왜 왔냐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갖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죠. 긴장을 많이 풀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한화에서 10년간 주전 포수로 활약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년 차니까 어떤 의미였나요? 일단 주전을 차지하려면 3년, 5년 정도를 해야지 주전 포수가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팀을 왔을 때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무조건 한화이글스를 좋은 팀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았고 한화이글스는 포수 최재훈이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유독 포수난에 시달렸던 한화이기 때문에 담비와도 같다 그런 생각들을 팬들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 시즌까지는 수상을 하다가 2018 시즌에 유독 또 부상이 많았어요. 스프링 캠프 때 훈련 도중에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5월 두산전에서 또 헤드샷에 쓰러졌었고 SK전에서는 로맥과 홈에서 충돌했고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팬분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캠프 때는 수비 연습하다가 태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마동석 양성무 등치 크잖아요. 뛰어다가 불이 붙였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뒤로 머리를 박았거든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삥 돌아가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병원을 갔는데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 자리를 밀릴까 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전 자리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누군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후배들이 잘해서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자리를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약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아찔했죠. 이영하 선수지 않았나요? 87kg의 헤드샷. 그때 투나싱이었는데 삼진 먹지 말자 이러고 있을 때 공이 날아왔어요. 그때 피해야지 피해야지 했는데 몸이 굳어가지고 못 피했어요. 타자들이 투나싱 되고 쫓길 때는 대들 맞으면 정말 고맙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머리에 맞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빵 먹고 기절. 그냥 쓰러졌어요. 벨트 풀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의정이 연락이 왔어요. 의정한테 미안하다고 마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야구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저도 형 마칠 수도 있다고. 그런 농담도 한 거예요? 농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헤드샷 같은 거 맞으면 후유증이 있다고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어때요? 근데 다행히 저는 위쪽을 맞아서 아니고 밑쪽 맞았으면 후유증이 컸겠죠. 이게 150kg의 공이 날라서 맞는 게 80톤의 힘이라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상 위험도 많고 포수의 위치에서 힘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또 힘든 점이 있을까요? 투수들을 제가 이끌어야 되니까 내야나 외야도 제가 해야 되고 시야가 넓어야 되고 한화이글스 투수들이 다 어려졌잖아요. 제가 잡아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책임감. 책임감이죠. 그래서 최재훈 선수가 예전에 한번 잘 잡아준 경우가 있어요. 그 어린 투수를 마운드 올라가서 운쭈쭈를 해주고 턱 이렇게 쳐주고 막 그런 걸 슬램덩크 알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도 찍히고 유독 제가 어린 선수들한테는 좀 화도 내고 정신 차리라는 제스처를 하죠.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섭죠? 화 잘 내세요? 아니요 저는 화를 내야 되거나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요. 닭 때려보실까 봐? 아니요 제일 무서울 거 같아요. 눈이 돌면 이제 아니 왜 갑자기 주제가 저한테 와요. 이쪽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장 합이 잘 맞는 투수는 누군가요? 우람형인 것 같습니다. 다른 투수도 똑같지만 우람형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근데 우람형은 제 사인대로 안 가는
우선 자신 있으니까 제가 세이브왕 시켜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딱 했을 때 감동이었죠. 정말 좋았고 우라맹도 고맙다고. 고맙다고만 하셨나요? 뭐 좋은 거 줬죠. 아 좋은 거 줬어요. 좋은 거 줬어요. 뭐 줬어요? 봉투를 줬어요. 아 봉투를? 네. 행운의 편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거 와이프 줘. 예? 예. 100단이에요? 1000단이에요? 억단이에요? 네? 세이브왕 시켰는데 억단이거든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원 선수 나왔었어요. 이랜드 뮤지엄에. 네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최재형 선수 이야기를 실제로 되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확실한가요? 한번 봐야겠어요. 우라맹 나온 거. 이제 다가올 시즌의 목표는 뭔가요? 솔직히 목표는 팀이 올라가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제가 올해 이닝을 차지하고 규정타석까지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지금부터는 하나 팬분들이 최재훈 선수에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지난 시즌을 뒤로 하고 새 시즌을 맞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각오 한마디?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수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17년 4월 22일인가? 동점 3런 홈런 쳤을 때 넥센전. 우와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수비를 잘한 것보다 타석에서 더 잘한 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건 아닌데 하나 와서 첫 홈런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선수로서 가장 아쉬웠던 경기는? 18연패 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꼭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투수는? 류현진 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찬호 선수처럼 마지막을 한화에서 1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외국인 감독님이 오셨는데 팀 분위기 살짝 알려주세요. 카톡이 왔었어요. 영어로 왔어요. 근데 사진이 지구본 있잖아요. 이거는 사기꾼이다. 삭제를 했죠. 누군지 모르고? 네. 아 이거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네, 보이스피싱. 그래서 며칠 지나서 신추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감독님 사진 있는 거예요. 매니저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시다. 이거 카톡 오셨는데 삭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했냐고 정신 못 차렸냐고 그래가지고 이미 찍혔네 어떡해. 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카톡은 했죠. 괜찮다고 새 인사였다고. 시작하기 전에 삭제당했어 어떡해. 감독님한테 빨리 영상 메시지 영어로 쏘리.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끝날 때까지 포수 최재훈이라는 이름을 계속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 이글스에 포수 최재훈이 있어서 든든했다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나의 마지막 타이틀 롤이 있다면 그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후배들이나 선수들한테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싶고. 총알 송구 포수 아니고요? 아 송구가 많이 안 좋아서 총알이 좀 약해졌어요. 쭉 가야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정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 홈런 치고 나면 하트 세레머니 하잖아요. 누구를 향한 건가요? 솔직히 이거는 하나에게서 와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서. 근데 나이 먹고 좀 그래가지고 하트보다는 딴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럼 이제 앞으로 빵야 어때요? 후니후니 빵야. 안타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니후니가 간다 빵야. 다시 태어난다면 포수, 투수, 타자. 투수. 투수? 포수하고 타자는 다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왼손 투수. 류현진 선수 같은. 강현이 형, 현진이 형 보면 왼손이잖아.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하고. 메이저리가 꿈이다. 네, 네. 아들 야구를 시킨다 안 시킨다? 전 시키기 싫습니다. 많이 힘든 걸 느꼈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주긴 싫은데 아들이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왼손 투수를 키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왼손잡인가요? 오른손인데 기적을 갈아주면 감잖아요. 제가 버리려고 하면 자기 주라고 던진다고. 무조건 이렇게 던지려고 해도 손을 바꿔서 이쪽으로 던지라고 갖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장난감도 왼손을 들게 하고. 이미 마음 먹었네 뭐. 혹시나 싶은 준비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형 선수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저희가 좀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코로나19로 또 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집에서 계실 텐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없어져서 다시 만날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도 게스트 맞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설적인 포수의 소장품을 살펴볼 텐데요. 평소에 메이저리그 즐겨봐요?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가끔 보기는 합니다. 좋아하는 포수가 있으세요? 전 두 명 있는데 몰리나하고 마이크 피아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피아자 선수 왜 좋아해요?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닮고 싶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장품의 주인공은요. 최재훈 선수처럼 수비와 타격이 모두 뛰어나고 역대 메이저리그 포수 최다 홈런 기록자이자 최고의 공격형 포수. 거기다가 최재훈 선수가 좋아하는 마이크 피아자입니다.
무려 12번의 올스타 선정, 내셔널리그 신인왕, 10번의 내셔널리그 실버 슬러거, 뉴욕 매치 영구 결번,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헌액, 이렇게 기록만 나열을 해도 대단한 피아자인데 이반 로드리게즈와 함께 당대 최고의 포수로 꼽히는 선수죠. 그럼 이 선수의 소장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마이크 피아자가 실제로 사용했던 배트입니다. 이 배트를 4년에서 5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네요. 보면 여기 마이크 피아자 딱 적혀 있어요. 이건 잘 안 썼나? 아까워서 자주 안 쓰신 배트인가? 사용 흔적은 있는데. 아, 여기 달라져 있기도 해요. 어때요? 뒤바꿔 있어요, 지금. 네. 최지훈 선수도 혹시 애착 배트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있죠. 슬럼프가 좀 길어지고 많을 때 방에서 연습을 하고 같이 자요. 옆에 이렇게 베개 한 다음에 모셔놓고 이렇게 이불 덮어주죠. 다음날 일어나면 등에 있어갖고 여기 너무 아파요. 등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여기 누워갖고. 근데 그렇게 같이 자고 나면 효과가 혹시 있어요? 있어서 1년 내내 했었거든요. 1년을 같이 하고 나서 이제 건방져졌어요. 그래서 좀 저도 멀리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밀당이구나. 밀당을 해줘야지 계속하면 얘도 질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무거운 것 같아요, 무게가? 이건 너무 무거운 편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게 쉬운데? 이거 때리려고요? 성격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많이 때리셨어요. 한번 치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주세요. 저기서 타격. 어우, 좋다. 갖고 싶네. 가져가요. 가져가세요. 도망가세요. 찰컹찰컹. 지금 받아야죠. 받아야죠, 진짜. 최영 선수 사인 배트 이랜드 뮤지엄에 팔 생각 있습니까? 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공짜로? 예. 저 하나만 주세요. 저도요. 방망이 있을까? 뭐래? 이 배트를 들고 요즘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배트가 부러졌어요. 그랬을 때는 네. 느낌이 어때요? 보내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예, 걱정도 많죠. 배트가 바뀌면서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방망이를 써야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지는 선수도 있고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잘 치는 선수한테 방망이 하나만 달라 그래갖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본 네. 적 있어요? 잘 치는 선수들한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진짜요? 간단할까봐. 저는 몰래 가져오죠. 누구 거? 김현수. 원래 두산 있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현수 형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스파이크가 새 거 있으면 신고 나가요. 그러면 스파이크 어딨냐 그러면서 제가 신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냥 신어라 이러면서 주거든요. 네, 현수 형은. 현수 형이 워낙 그런 걸 열려 있으니까. 네. 지금 최재형 선수가 소장품을 보는 동안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흥분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이크 피아자 선수의 포수 장비입니다. 여기 보면 가방 자체도 뉴욕 매치 가방이에요. 와, 프로테터. 와, 제가 한번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체크하면서 네. 좋은데요, 이거? 딱딱하다, 되게. 한번 때려볼까요? 네. 때려보세요. 아니, 여기 가슴. 아, 얇아가지고 진짜. 저는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진짜 딱딱하네요. 이거 매치백인가 봐. 오, 딱 맞다. 대박. 이게 제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맞아요.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와. 최신 장비와 그래도 좀 비슷한 게 2000년에 사용하던 거래요. 또 이것까지 들고 있으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후니후니 빵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후니후니 빵야. 안녕하세요. 이 장비도 개인 장비인 거죠, 포수들이? 그렇죠, 개인 장비죠. 개인 장비인 거 원래 같아요. 개인 장비가 하나씩 있거든요. 팀에서 같이 쓰는 장비도 있나요, 포수 장비가? 그건 없어요. 불펜 포수들은 선수들이 썼던 거 쓰죠. 이렇게 직접 마이크 피아즈 선수의 소장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동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면 이런 걸 사요, 그러면? 네. 어디서 사요? 여기서. 아, 이걸요? 네. 정우람 선수한테 세이브왕 시켜줬으니까 하나만 사달라고 해요. 괜찮다. 연락 두절일 거예요 아마. 네. 오늘은 이렇게 한화이글스의 힘찬 비상을 주도할 최재형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두 분이 긴장 안 하게 도와주셔서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수 장비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착용해보셨고 직접 만져보셨으니까 저 기운 받아갖고 네. 이번 시즌 진짜 한번 비상하는 그 주축에 최재형 선수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너무나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랜드 뮤지엄은 앞으로도 다양한 게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소장품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랜드 뮤지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